교수님 한 분이 정식 교수예요. 정교수예요. 그런데 돈도 잘 벌잖아요. 잘 버는데 가정이 편치를 안 해가지고 점을 보러 오셨는데 그냥 이 얼굴이 점을 보는데 그냥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눈 깜빡깜빡하면서 틱틱틱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을 적에 분명히 우리 교수님은 틱틱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그랬어요. 교수님 천도제를 좀 한번 해보세요. 천도제를 하시면은 분명히 조상에서 이거를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한번 하시면 좋아질 거예요. 그랬는데요. 천도제를 하고서 이틀이 3일정성이라는 게 있어요. 3일정성 때 오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선생님 저 얼굴 좀 보세요. 얼굴이 하얘졌죠? 그러는 거예요. 자기가. 그래서 내가 어머 교수님 틱틱도 없어졌네. 틱이 심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네요. 이러는 경우가 있었고요. 또 ADHD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소리 지르고 몸이 떨리고 드러눕고 혼자 중얼거리고 좀 4차원 애처럼 맛이 갔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ADHD 병은요. 유전병도 있고 귀신병도 있고 그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는데요. 제가 그런 애를 많이 고쳤어요. 사실은. 많이 고쳤는데 한 예를 들면은 지금 호주에 가서 영어 공부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. 그 아이는 어머니가 선생님이시고 아버지가요 아주 국가에 좋은 데 다니시는 분이에요. 그런데 그 집이 좀 정성이 지극하지를 못해요. 그리고 산소를 막 건드리고 산소를 이장을 할 때 막 이장하고 그랬었어요. 그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ADHD라고 완전히 장애를 받았어요. 받아가지고 혼자서 쭈글쭈글쭈글쭈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처음에는 왔는데 혼자서 뭐라고 얘기해 혼자서 놀아요. 그러던 아이가 이제 꾸준히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성을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. 하고 나니까 아이가요 이게 ADHD라는 그 병이요 한쪽으로 몰려서 한 가지는 굉장히 잘해요. 그리고 볼 적에 뭐 이렇게 정상인하고 똑같아요. 똑같은데 하나의 같은 예를 들면은 열심히 공을 들이고 했더니 자꾸 애가 달라진다고 그러는 거예요. 달라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좋아져서 내가 부모하고 좀 안 맞는 애들은 이렇게 외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. 공부를 많이 해 먹고 살지만은 지금은 한 가지만 자리도 먹고 살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외국으로 보내라 어학을 공부 보내라 그래서 지금 호주에 가서요 아주 열심히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상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어머니가 방송을 내보내든 뭐를 하든 전화를 하면 자기가 받아준다 그랬어요. 너무 기뻐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장 그 조숙증 있잖아요. 조숙증 그것도요 음식에서도 오지만요 조상에서도 와요. 그러면 그 조숙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키도 안 크면서 그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하게 좀 변하잖아요. 그러는데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병원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더구만요. 3년 동안 하는데 한 몇천만 원이 들어가요. 3,500이 줬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는데도 그 아이가요 효과가 엄청 빨라요. 이 촌도제를 조상을 제사를 잘 지내고 하니까 효과가 엄청 빨라가지고 15cm가 컸어요. 그래서 아주 딴 애가 돼서 와가지고 살쪘던 것도 다 빠지고 거기서 주사 맞고 이래가지고 지금 나은 애도 봤습니다. 전체 저희 손님이에요.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요. 얼마 전에 ADHD를 앓는 애 엄마가 왔었어요. 근데 내가 이 애를 내가 자신 있으니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. 집은 갖고 있는데.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. 돈이 없대요. 엄마도 최고 학부까지 나온 사람인데.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이게 예를 들어서 산소탈도 있지만 조상의 병도 있고 또 유전병이 있지만요 하는 데까지 해보면 정상으로 돼요.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.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고 또 실패가 또 나한테는 공부예요. 뭐든지. 그래서 저는 ADHD도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무속인들한테 가서 상담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.